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열균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임 있죠?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여러분들 이제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거를 다운만 받고서 한 두세 스테이지만 하고 그만뒀던 것 같아.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들어보니까 이거 뭐 1시간이면 깬다고 하는데 1시간 안에 제가 깰 수 있을지. 오케이, 오프닝부터 보도록 합시다. 프레스 스타트. 헤이 호랏 쏘. 헤이 호랏 쏘. 넥스트 데이. 아래. 나이. 게임이 나이.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30 스테이지나 있어? 어떻게 시작해? 이거 클릭하면 돼? 에겐님 안녕하세요. 어디 시작해? Day 1. Find my game. 뭐 게임을 찾으면 되나 봅니다. 알겠어요. 아니 몰폰 할 수도 있지. 뭐야, 아까 튜토리얼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너무 쉽네요. 1탄은 클리어. 넥스트. 이거 빨리 깰까? 이거 한 30분 만에 깨볼까? 그 정도 되지.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여기까지는 기억난다. 이거 어머니 발이거든요. 이거 여기 있을 겁니다. 아이템을 얻었다. 여기 있죠? 손이 안 닿으니까 사다리로. 어머니 옆에서 소름 돋게 계속 대기하고 계시죠? 깨또! 넥스트! 오늘 1호칭어 기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본인 어릴 때인가요? 저는 어릴 때 저런 게 없었습니다. 게임기. 이거 엄마 같은데? 내 기억에 이거 엄마가 뒤에 숨어있던 것 같은데? 클릭! 아, 방이 또 있네? 야, 이거 엄마 너무 티나게 있다. 빗자루를 한번 챙겨봅시다. 빗자루를 챙겨서 슉슉슉 꺼내보자. 슉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꺼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쉽고. 개또. 30스테이지까지면 금방 깨겠는데? 어머니 또 여기 계시네요. 어머니가 또 어머니 너무 티나게 계시고. 이걸로 이빨을 고정을 시켜야겠죠? 호정님 안녕하세요. 입 벌려. 나무막대 들어간다. 악. 이거 엄청 빨리 끝나겠는데? 원래 이렇게 쉬운 게임이에요? 무릉덩이. 이거 뭐야? 어머니이겠죠? 이건 분명히? 깨도 돼? 깨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 이걸로 물을 퍼야 되나봐. 내가 잘못했나? 어? 뭐야? 황금색 닌텐도인데? 원래 보통 금도끼, 은도끼 하면 이런 건 좀 약간 손절해야 되거든요? 바로 사면 안 돼. 이거 받아도 되나? 어? 이게 아이템이네? 아... 여기다 이거 던지면 주는 거야? 이로치 닌텐도. 아, 이로치 닌텐도 드립니다. 양심 있게
원래 쓰던 거 받아야겠죠? 좋았어. 넥스트. 금방 깨겠는데? 엄마 같아 이거 딱 봐도. 팔이 뭐야? 팔이 아이템이야? 오케이, 아이템 얻었다. 아, 이 파리로 이분들을 뭉개야겠나 보다. 뭉개봅시다. 여기 아저씨가 제일, 원래 밑에 층이 제일 불안정해. 어, 밑에 층에다가 보냅시다. 잡아버리고. 오픈 더 도어! 겟도! 너무 쉽고요. 아이고 뭐야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광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뜯어야지. 이거 뭘까? 이건 뭘까? 어? 이거는 압정을 빼는 도구죠. 이걸로 떼는 건가 봐. 떼자. 이 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야, 이거 설마 압정 하나로 지금 얘네 타이어 뚫는 거야? 호잇. 야, 무슨 압정 스플래시 데미지가 왜 이렇게 커? 이게 왜 게임 오버야? 발에 압정 박혀도 저기까지 갈 수 있잖아. 나약한 친구네. 다시 하자. 아, 회수를 또 해야 돼? 아니, 이게 자기가 던져놓고 자기한테 걸리는 게 어딨어. 바보도 아니고. 빠가야로. 바보 아니야? 깨또 갑시다. 던져주고 자빠지고 회수하고. 야리오 넥스트. 여덟 번째 날. 아니 집 구석에 왜 신호등이 있어? 이게 그거 아닌가요? 그 보행자 신호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 눌러봅시다. 어? 이때 지나가서. 어, 시간이 없다. 대기 타자. 다시 누르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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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있어도 딱 저기 끝에 있네. 다음날. 어머니도 진짜 대단하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숨기기도 쉽지 않을 거야. 갈수록 이 집은 부자집이 돼요. 성냥을 얻었네요. 뭐 딱 봐도 여기다가 불을 붙여야겠죠? 여기 냉장고에 고기가 있나? 나 방금 고기 먹고 왔는데. 꼬등어? 꼬등어냐 가리비냐? 겨울은 역시 조개지. 고등어도 일단 챙겨놓자. 겨울은 역시 조개구입니다 여러분. 열리면 왠지 닌텐도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역시! 역시 겨울은 조개다. 어,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만? 고등어는 헤이크인 거지. 고등어를 꾸면 아마 어머니가 나오셨을 거야. 이거 약간 그건데?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법.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휴지는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휴지는? 다 챙겨보자 일단. 다 챙겨보자. 어, 귤. 우리 방에 또 귤 찾으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귤 한번 줘보자. 뿌! 냠냠.
뭐지? 사과도 먹어. 사과, 당근도 먹어. 다 먹네? 휴지도 먹나? 와, 아우, 미친! 왜 이렇게 찰지게 또 이렇게 쌓아놨어? 어머니의 의지가 강력한걸? 어마어마하다, 어머니의 의지가. 오, 뭐, 시간 전이다. 이거 뭐 쉽죠? 불 끄면 되겠죠? 아! 뭐지? 아니, 난 닌텐도를 원한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불을 끈 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불을 끈 겁니다. 아, 뭐야? 아니, 손으로도 먹고? 아, 닌텐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거라니까. 닫기. 아! 폭탄 안에 닌텐도가 있다고? 아, 그럼 폭탄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뭐 가족 오락가냐? 아, 실화? 하긴 집에 폭탄을 놓을 리는 없죠.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구나.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구나. 할아버지가 오셨나봐요. 어머니 여기 뒤에 숨어 계시네. 또 문이 있고 화장실. 뭐 할아버지 방석 밑에 있나? 화장실로 보내는 건가 봐. 빨리 보내봅시다. 되게 쉬운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 거의 반절 왔는데. 할아버지 물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아, 이 표시 뭐야? 할아버지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문은 안 열게요. 쉽네. 되게 쉬운데? 이걸 한 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야? 아직 몇 분 지났어? 13분인데? 할아버지 또 나왔네? 뱀. 이건 뭐야? 펜던트 같은 걸 얻었네요. 이 뱀이 왜 있지? 마스크. 이거 그거 약간 살인마 마스크인데? 할아버지한테 이거 씌울 수 있나? 어, 할아버지 쓴다. 할아버지 왜 싫어해? 명상하는 거 방해하면 안 돼? 할아버지한테 지금 자세가 딱 닥터 스트레인지니까 타임스톤을 매드립시다. 오, 타임스톤 맞다. 오, 뭐야? 리얼로다가 타임스톤이잖아. 이게 다야? 여기다 이거 해드리면 되나? 이거 100% 뱀 나올 것 같은데? 아, 미친! 저 뱀은 대체 뭐지? 무슨 의미로 있는 거지? 일단 할아버지 타임스톤 해드리고,
만개의 미래를 보고 왔다. 아, 방석, 방석을 하라고? 님들 스포하지 마. 일단 이거 감사히 받을게요. 아, 이거 안 해도,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스포하지 마. 14일째. 14일째. 뭐지? 아버지인가? 이거 엄마 아니야? 딱 봐도 엄마인데? 나뭇가지 있고. 지갑? 아빠 지갑인가봐. 아 미친!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우리 가족 지갑 가져가겠다는데 왜. 어이가 없네. 그래 내가 봐도 딱 쉬운 게임 같아. 빨리빨리 깨야겠어. 오케이. 일단은 지갑은 건들지 말고 나뭇가지. 나뭇가지로 아빠를 괴롭혀보자. 아버지 발가락을 간지럽혀보자. 안되네. 이걸로 이걸 끝내는 건가? 오케이. 끝? 왜 이렇게 쉬워? 넥스트! 돌을 넣으면 되나? 이거 다 챙겨야 돼? 네 개가 끝이야? 어 게임하는 동안은 좀 못 봐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니들이 하도 스포하니까 못 보잖아. 돌을 올려보자. 아 미친! 이거 어떻게 그러면? 다시. 15일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돌 뒤에 그냥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4개 이상은 안 되고. 두 개만 올려놓고 두 개를 가져올까? 느낌이 딱 이 뒤에 있을 필이다. 오케이. 너무 쉽고. 너무너무 쉽고. 다음 게임. 아, 나 못 봤어. 아, 나 못 봤어. 아. 나 못 봤는데? 아스. 아 미친. 다시.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가운데 아니야? 뭐야 미친. 대놓고 알려주지 마세요. 뭐야 누가 스포해? 모자에 있다고? 아이씨. 야 스포하지마. 스포하면 밴할거야 이제 앞으로. 스포하면 밴한다 이제. 영구밴이야. 스포하지마. 어, 일단 모자는 감사히 받을게. 나로토 하지 말랬지.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야. 스포하지마. 오케이 깨또. 넥스트. 따따따따따따따따. 어, 기린이네? 코끼리에 이어서 기린이 나왔습니다. 위로 못 올라가나? 꼬리 살랑살랑? 이게 진짜 기린일까? 어, 얘도 야채 먹네? 아까는 휴지가 있었는데 휴지가 없네요. 먹어.
야, 또 접시 놔줘야 돼? 까다롭네, 까다로워. 어, 미친! 너무 쉬운데? 하기 있네? 문 열어도 되는 건가? 뱀도 있고 학도 있고. 어, 이건 뭐야? 아! Everybody make some TikTok. Everybody make some TikTok. TikTok. 이건 약간 일본 속담 이런 건가 보다. 일단은 여긴 열지 맙시다. 깨고 깨. 뭐지? 뭐지? 얘가 올 때 열면 안 되나? 닫자. 그렇지. 어, 나 완전 천재인 듯.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어, 완전 고수. 아, 아, 아! 뭔지 알겠죠, 여러분? 금방 깨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여기 있다. 호잇! 기메띠! 깨또! 19일차! 이 방학 동안에 일어난 일인가봐. 여러분도 이제 방학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숨기지 않도록 평소에 공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 해야지. 스위치가 있네. 뭐지? 불 먼저 끌까? 일로 가면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다. 이렇게 간단해? 집에 잔디가 있어. 문이 열리네. 아, 저기도 쏘실라고 하나 보다. 지갑은 만지면 또 경찰이 오겠죠. 딱 봐도 지갑이네. 오른쪽 위에 뭐가 있나? 아, 이 공인가 보다. 공 아니야 이거? 계란인데 딱 봐도. 어, 이게 공이지. 아! 아니, 집 구석에 왜 뱀이 있는 거야? 계속 자꾸 잔디도 있고. Everybody make some TikTok. Everybody make some TikTok. Make some TikTok. 오케이, 알았어. 쉽구만. 금방 하겠구만. 여기 있겠죠? 볼. 저기다 쏘실 거니까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올려주고요. 아버지 나이스 샷. 통. 홀인원 샷. 축하드립니다. 홀인원 했는데 이게 왜 나와. 틱톡 샷.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 다음날 못보던 여성분이 지갑이겠지? 또 경찰 오겠지? CD 챙겨놓고 여기다 넣는 건가 보다. 묶어라 CD. 뭐야? 건드려도 돼? 비켜봐. 허리 숙여봐. 오케이. 쉽구만.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누나인가 봐. 누나가 공부하고 가운데. 나 아까 모자 스포 얘기 나왔던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바보도 아니고 또
모자를 여기다 넣었을 것 같진 않아. 뭐지? 또 모자야 설마? 오히려 한번 꽈서 또 모자다? 이건 아니겠지 설마? 와, 이거를 위해서 이 순간에 광고를 포기한 거야? 야, 진짜 광고를 배제 광고를 배제하고 여기다 넣은 거야? 대박이다. 진정한 게임성을 추구한 거네. 인정. 나루토 계속 스포해. 나루토 스포하니? 나루토 스포하지 마. 알겠어? 마지막 경고야. 나루토 스포한다는 얘기 있으면 바로 벤이야. 이제 서랍을 열어봅시다. 아! 아, 깜짝아. 이게 뭔데? 노진구야? 얘가 나 아니야? 뭐지? 무슨 도라에몽 마냥 서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뭐 있어 여기? 어 뭐야? 얘 뭐가 있다. 여기 또 돼야 되나 위에다가? 아닌데 광고인데? 이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여긴가? 군대에서 배운 리을자로 훌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뭐지? 뭐가 더 있나? 아 여기 있네. 엄마 아니야 저거? 아!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터치하면 엄마 있는데? 일단 얻고 일단 여기 뭐가 있는 건 확실해. 여기 엄마 있고 여기 무조건 엄마 있는데? 아, 색깔이 다르네. 여기네. 쉽구만? 닌텐도로 DS 거의 다 깼다, 님들. 거의 다 깨갑니다. 어, 이거 그 진실을... 어잉? 뭐징? 망겜인데? 거의 다 깼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로마의 휴일. 로마의 휴일 가면은 이제 영화 보시면 나오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 입구멍. 피자와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은 렌즈에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터집니다. 폭발해요, 폭발. 그래서 계란은 렌즈에 돌리지 않습니다. 띵. 완성. 계란을 주면 되겠죠? 무거. 냠냠. 어, 너무 맛있어.
그렇지. 너무 쉽구만. 계란은 여러분 렌즈에 돌리면 안 돼요. 생계란, 날계란. 계란 폭발합니다. 이런 생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깨는 거야. 일요일인가 봐. 아버지가 또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네. 뭐야? 틀린 그림 찾기야? 나 이런 것도 잘하지. 똑같은데? 세 개나 다르다고? 똑같은데? 뭐 열지도 못하고. 야, 진짜 미묘하게 다르게 있네. 이거 약간 갓 크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버지 발가락 개수가 다른가? 아, 양말 안 신으셨네. 오케이. 이제 보통 집에서는 양말 안 신으시죠. 모양? 엄청 보인다고? 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을까? 시계라고? 나 시계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 시계 아니잖아. 나 갓 양말. 제일 쉽다고? 뭐지? 소파인가? 나 이런 거 진짜 31이라서 몰라. 어디 있는 거야? 이 문 못 열어? 야, 설마 이건 아니겠지? 여기는 글자 있고 여긴 없고? 아, 아니네. 내가 너무 좀 멀게 생각했구나. 아니, 이거 뭐야? 뭐가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거야? 나 모르겠는데? 아, 미친! 아, 씨, 알았다. 여기는 라디오가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네모나네요. 뭐야 이거, 소파 다리 높이가 0.1cm 달라? 이 자식이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이 녀석 쉽구만. 야리. 다음 스테이지. 엄마 다시 게임. 엄마 다시 물음표. 아, 다트를 챙겨야 되나 보다. 오케이, 다트. 다트 하나 더 있다. 깨고, 다트 세 개. 이거 뱀 나오니까 안 잡을게요. 다트 챙기니까 돌아가네. 원샷 원킬? 근데 이 색깔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빨간색, 회색, 이렇게 있는데? 흰색 하면 흰색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내 추리가 맞다면은 던지면 무조건 어게인이 나온다. 그렇지. 너무 쉽고. 다시 한번. 일단 빨간색은 엄마가 올 것 같으니까 빨간색은 제끼라 타고
물음표로 갑시다. 너무 쉬운데? 뭐야 깜짝이야. 아우 미친. 이것도 게임 오버야? 이것도 게임 오버야? 어... 오케이. 저 병 깨면 근데 뱀 나오잖아. 아 여기... 다트가 하나 있다. 다트가 하나 있다. 여러분 틱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렉 걸리는 거 봐. 저 뱀을 어떻게 왔지? 아 미친 아앙! 엄마 나 게임 하려던 거 아니고 그냥 화장실 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욕한 거야? 찍쇼라고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뭐 없는데? 다또 다또. 이거 색깔 불러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나 아까 저 노란색이었잖아. 이걸 쏘는 건가? 호이짜! 아쉽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쉬어 쉬어 쉬어. 오케이 오케이. 깨또. 뭐 클릭해도 돼? 어 다행이다. 어씨 무서웠다. 함정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쫄았다. 27일차 방학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 어머니 지금 끼얼끈 유튜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물이 잔뜩 지금 불이 잔뜩 끓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아이고 어머니 아니 물이 끓고 있다고요. 얼음을 넣으면 좀 괜찮아지나? 얼균이 형의 29살도 거의 끝나갑니다. 조용히 하자. 방석? 아 또 스포했냐. 너 또 스포하지 마라. 응 혼나. 아 너 방석 밑에 있는 거구나. 아씨. 일단 어머니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얼음을 일단 여기다 넣어보자. 얼음을 넣으면 좀 불길이 축지 않을까? 아이 뭐야 미친. 얼음을 넣으면 불이 더 세져? 뭔가 몰랐네. 얼음을 넣으면 불이 더 세져? 불 꺼졌는데? 지금은 또? 불 왜 꺼짐? 이거 방석으로 불길을 잡는 건가? 이걸로? 얼음도 그대로 있네? 어 불이 또 생겼어. 어? 물 한번 끼얹어볼까? 그러니까 얼음이 그러니까 기름이 물만 잡으면 저 팔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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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친! 내가 봤을 때는 얘들아 봐봐 지금은 일단 불이 없지. 그치, 안정적인 상태야. 지금의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러면 생겨. 그치, 어머니의 관심을 끌어야 돼. 엄마 나 바닥에 물 흘렸어.
어머 나 바닥에 얼음 흘렸어. 아닌가? 이걸로 내가 불을 꺼도 되나? 방석으로? 어린애한테 시키기엔 조금 너무 위험한데? 엄마 괜히 미안해가지고 브이하고 계시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유튜브 보실 수 있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게임. 다음 날 쌀밥이 있고 밑에 뭐가 숨어있고 냉장고를 일단 열어봅시다. 이건 뭐지? CCTV인가? 뭐야 깨도 되나? 이거 뭐야? 이거 뭐 다 근데 드래곤볼이라고 하기에는 다 일성구밖에 없는데? 어이 아이씨 뭐야 야 이거 다 일성구야. 일성구 하나만으로는 안 돼. 아이템이 꽉 찼다. 이거 뭐지? 이걸 쑤시면 되나? 못 쑤시네? 열어도 되나? 불안한데? 아! 실화? 볼이 그러면은 7개를 모아야 되는 건가? 드래곤볼이면? 그러게 너무 작은데? 다 일성구밖에 없어. 이것도 볼인가? 아 이거를 여의봉으로 주워 내와야 되나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고 그렇지 먹어주고 깨고 꽉 찼는데? 이거 열면 엄마 나오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봐야 6개인데 밥은 왜 있는 거야? 여기 올려놔야 돼? 이게 뭐야? 드래곤볼은 볼 7개 모아야 되는데 6개 아니고 어, 나 벌써 50분이나 했어? 아 빨리 깨야겠다. 아씨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구만. 이렇게 클릭하면 다 나오겠지. 아 뭐야? 있어봐 금방 깰 거야. 여기 예쁘신 분들밖에 없어. 형 엄마 이로치 잉어킹 전쟁 28일째 보고 있다고? 나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거 꺼내고 빨리 꺼내 이놈아. 빨리 꺼내 이놈아. 냉장고 열고 저 밥통은 절대 건들면 안 돼. 밥통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열고 놓고 명란젓 올려주고 세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날치알이라고? 아! 아 미친게임 미친게임아. 아니 하나가 어딨을까? 아니 하나가 어딨을까?
내가 이 밥을 다 퍼먹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밥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어, 자존심 상해. 이거를 내가 지금 50분이나 했단 말이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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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 힌트 주지 마. 형 게임하잖아. 두 개 남았거든? 하나는 여기 있을 거고. 하나가 어딨냐고. 하나 남았거든? 광고 눌러야 돼? 이거 열면 엄마 나오고. 벽에 또 뭐가 있나? 어, 이거 뭐야, 미친, 이거. 아, 이거 실화? 씨, 장난하냐? 이걸 어떻게 맞춰? 야, 그리고 다 1성구잖아. 1성구부터 7성구까지 다 있어야지. 고등어야. 밥 위에 올려놓는 건 뭔데? 다 끝나간다. 어, 다 끝나가. 풍선 터트리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페이크겠지? 야구공으로 맞춰야 되나 보다. 호잇! 너무 단순한데? 이거 문 열면 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역시. 엄마 보고 싶어서 한번 열어봤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공을 던져서 터트려서 끝난다고? 이렇게 간단하다고? 좀 있으면 스테이지 끝나는데?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호잇? 아! 뭐징?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되나 보다. 아재요. 소리가 안 나게. 내가 직접 던지면 안 돼? 아! 이거 뭐야? 아이템을 얻었다. 아저씨 발끝이 너무. 오, 아. 배트를 얻었다. 이걸 뭐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나? 야, 너무 쉽다. 이럴 거면 못하러 몰래 해. 그냥 업체 불러서 문 다 잠가버리지. 마지막 스테이지이겠죠? 뭐야? 천일 후. 천일이면 거의 한 3년. 이게 뭐야? 마지막 문을 걸어 잠근 게 실수였구만. 아, 뭐, 뭐가 더 없어? 내가 또 해야 돼? 이거 닌텐도를 내가 짚고 싶은데, 이거 사실상 이게 히키코모리들이 밖에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문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해. 이거 게임 이제 접어야지. 3년 동안 이렇게 앉아있었으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닌텐도 했었으면 또 실패했을 거야. 이 인생의 실패라고. 이 쓰레기들 보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또 저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십니다. 가족들이 다 나왔네요. 야 진짜 일본 감성 게임이다. 진짜 일본 감성 게임. 닌텐도는 무슨 죄냐? 오메데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게임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게임할 땐 게임하고 게임을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신다고 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는 여기 게임 주인공처럼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